네, 안녕하세요. 운영위원을 맡은 예지학의 김진욱입니다. 이번 설계 공모에서 많은 운영위원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사항은 어떻게 이 새로움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주거라는 것이 모든 분들도 생각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 방식, 그 다음에 새로운 주거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변해가는 주거 그 모임들, 사람들의 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아파트를 얘기할 때 대부분 법규에 의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 지금 제도적으로 나온 지도 한 15년 됐는데 그러한 것들이 변화를 이끌었나 생각해 보면 아주 일부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열린 주거를 만드는 시도도 있었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어떻게 유연하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사항은 새로운 디자인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라는 룰이 있는데요. 그 전용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뭐 부동산 거래에서 일어나는 3베이, 4베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디자인이 계속 경직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발코니 면적을 우리가 계산할 때 서비스 면적이라는 아주 특이한 법규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여러 가지 아파트 디자인에 적용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측면 발코니가 없는 사실들은 실무자들은 다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전용 면적이나 서비스 면적에 계산된 룰로만 디자인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인센티브를 받는 여러 가지 법규적인 내용이 있는데 발코니는 전혀 제외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규가 디자인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서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이번 공모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많은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가치 철학을 각자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러한 것들을 제안하시면 이것이 이제 이 사회에서 다시 새로운 무브먼트가 발생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분명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거가 이제는 새로움을 보여줄 때가 됐죠. 특별건축구역이라는 15년 전에 그러한 움직임이 한 스텝 나갔다면 이제는 그 15년 동안 그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거에서 가장 핵심은 커뮤니티 변화인데요. 이제 커뮤니티는 개별화된 개인 중심의 사회로 변해가는 사회에서 유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이 지금까지 계속 주어지는 시스템으로 공급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커뮤니티 변화가 디자인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획일화되는 구분이 아니라 이 하나의 움직임을 어떻게 새롭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가 이번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부분은 저희가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요구하는 답에 대부분 형식적인 대답을 갖고 공모를 참여했다면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